다음 뉴스입니다.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의 급식비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걸로 조사됐습니다. 광주 교사 노조에 따르면 광주 초등학교 급식비 단가는 2,02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은 2,095원으로 16위였습니다. 또 전남 지역 중학생과 고등학생 급식비 단가는 2,445원과 2,59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. 교사 노조는 급식비 단가를 올리지 않으면 학생들은 2학기에도 질 낮은 급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